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눌러주세요. 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망할 기회는 없습니다. 절망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네,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ETF의 흐름을 통해서 또 우리 시장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홍 대표님이랑 방송하는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아, 같이 서로 친하십니까? 제가 이제 헤지펀드 관련해서 보고서를 좀 냈었는데요. 네. 홍 대표님이 헤지펀드 매니저시니까 뭐 제 보고서를 좀 보셨다라고 얘기를 좀 전해 들었습니다. 네. 언제나 발간될 때마다 계속 킵해 놓고 열심히 보셨습니까? 아, 네. 자, 서로 도움 네. 주고 받으시고. 네. 자, 오늘도 그럼 ETF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엔솔, 뭐 저는 패시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엔솔을 좀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MSCI 발표됐고 날짜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인덱스는 편입되는 날짜, 즉 리밸런싱이 발생하는 날짜와 기준이 되는 날짜 두 가지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MSCI가 어젯밤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신영업일 네. 뒤에 편입이 이루어지니까 편입되는 기준 날짜는 2월 15일이고요. 예, 2월 15일 아침 시가부터 편입이 이루어지니까 관련된 리밸런싱은 2월 14일 우리나라 시장 시간으로 2월 14일 마감 동시효과 때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2월 15일 날 편입돼 라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2월 14일 날 마감 동시효과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그때 산다는 마감 거예요? 동시효과 때, 그러니까 왜 마감 동시효과 때 사냐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는데요. 인덱스나 패시브 상품은 트래킹 에러, 즉 가격 괴리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종가로 사기 때문에 마감 동시효과 때 그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2월 14일 마감 동시효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테마 ETF들 2종이 있죠. 코덱스계 있고 타이거계 있는데 얘들은 이들 두 ETF는 7영업일 상장 후 7영업일 이후부터 편입 및 편출을 할 수 있다. 얘는 어떤 한 날짜를 못 박아놓은 게 아닙니다. 근데 뭐 저도 삼성자산운용 소속이긴 하지만 뭐 날짜를 찍어서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뭐 내부적인 아직 뭐 이슈도 있고 또 인덱스 프로바이더라고 할 수 있는 FN 가이드와 조율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요 날짜에 걸쳐서 매매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팩트는 아니니까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좀 걸러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세 날짜를 말씀드리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월 14일이 이날 MSCI가 편입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 ETF랑 MSCI 리밸런싱이랑 같은 날짜 겹쳐서 하면은 종목 충격이라든지 주가 충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마 매니저들이 합리적인 의사 판단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MSCI 리밸런싱 하기 전에 좀 마무리 짓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 의견은 삼성자산의 의견은 아니고요. 뭐 미래자산의 의견도 아닙니다. 네. 네. 질문 하나 드려도 네네, 될까요? 아유, 편하게 하세요. 네. 그 아까 그 2월 14일 종가에 펀드들이 편입을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그 동시효과의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네. 사실 편입을 해야 될 수량은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게 충분한 물량이 어디선가 따로 나오는 건지 혹은 네.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음 날이 되면은 트래킹 에러가 크게 발생할 건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정확하게 MSCI에서 얼마를 살지를 계산하는 네.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제 의견은 아니고 김동영 애널리스트라고 한국에서 MSCI 관련해서 리서치를 가장 많이 하셨던 애널리스트의 자료를 따르면은요. MSCI 이머징 마켓, 한국이 들어가 있는 이머징 마켓을 추종하는 자금이 여기서 추종한다는 말은 복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자금이 0.5조 달러
그러니까 5천억 달러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천억 달러의 그 근거는 뭐냐면 여태까지 MSCI 리밸런싱 이슈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있었던 날짜에 마감 동시효과 때 일어난 외국인들의 매매를 이거는 MSCI 관련된 물량일 거다라고 역추산한 겁니다. 참고로 한국에 있는 MSCI 코리아 이런 회사들이 우리 지수를 쫓아가는 자금이 얼마야 얼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걔네들은 좀 많이 부풀려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수를 이렇게 많이 써주고 있어 사람들이 놀랍지 이런 마케팅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걔들이 그 MSCI 쪽에서 얘기하는 숫자와 실제로 마감 동시효과 때 움직이는 외국인들의 자금에 괴리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김동룡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MSCI에서 발표한 숫자보다 한 50%를 줄여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 금액이 0.5조 달러, 5천억 달러니까 지금 엔솔 주가를 그 대입해서 유동비율 10% 아니면 9%로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은 한 0.1%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5천억 달러의 0.1%, 5억 달러 정도가 관련해서 리밸런싱이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6천억을 사야 된다고요? 네, 6천억 정도입니다. 6천억 원 정도를 사야 된다고요? 네, 네, 네. 6천억 정도를 2월 14일 날 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다른 시각일 수도 있어요. 홍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6천억 원에 해당되는 엔솔 매수를 아무도 모르게 한 방에 종가에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주가 왜곡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뭐 어제도 거래 어제 LG 엔솔 거래량이나 상장 첫날 거래량을 본다면 저는 이 정도 물량이면 뭐 충분히 뭐 그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IPO를 통해서 물량을 받은 외국인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저라면 락업이 안 걸려 있다면 그날 팔 것 같거든요. 예,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면은. 그래서 저는 6천억 원에 뭐 이거를 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보다는 분명히 그 이벤트를 이용한 또 다른 액티브나 IPO를 받은 외국인들 애들이 있고 또 이틀 동안 거래가 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때 또 물량을 네. 확보한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소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MSCI 그 펀드를 이제 저 운영하시는 데에서는 네. 바보가 아닌 이상 네. 그날 높은 가격에 팔려는 애들이 많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는 철학의 문제인데요. 네. 패시브 펀드나 복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가격에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차 없이 사거나 오차 없이 파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내가 이거 6천억치 사야 된다 뭐 이런 종가에 거. 6천억 원 어치를 뭐 상한가가 됐던 하한가가 됐던 아, 사기만 사면 되는 겁니다. 네, ETF 패시브 ETF의 그 KPI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들이 얼마나 운용을 잘했냐 못했냐는 수익률을 잘 냈냐 못 냈냐가 아니라 그 비교 기준이 되는 그 지수를 얼마나 정밀하게 잘 따라갔느냐. 아. 네, 그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도 뭐 매일경제신문에서 뭐 연기금이 LG 엔솔을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제목이 좀 자극적으로 달려있더라고요. 연기금 또 호구되나 뭐 이런 제목이 달려있어서 저도 좀 유심히 기사를 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크 지수, 뭐 벤치마크 지수보다 아웃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LG 엔솔을 뭐 사가지고 LG 엔솔에 물렸다 안 물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벤치마크 지수에 LG 엔솔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연기금의 성과를 평가하는 그 벤치마크 지수에 LG 엔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산 거고 걔들은 그 연금 같은 투자자들은 이 벤치마크 지수보다 아웃퍼폼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LG 엔솔 주가는 그렇게 큰 그 KPI라든지 성과 평가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작용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뭐 그 기사가 저 뭐 틀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마 좀 연기금의 성과 평가에서 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월 14일 날 그런 일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ETF들은 2월 14일 이전에 리밸런싱을 다 마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이 코스피 200. 드디어 코스피 200이 3월 10일이고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될 게 정확하게는 동시 만기일 다음 날이 기준일입니다. 동시 만기일이 두 번째 목요일이니까 기준일은 금요일이 되겠죠. 네. 그러면 리밸런싱은 동시 만기일 마감 동시효과 때 일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날짜의 괴리 그리고 요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날짜 사이에 좀
좀 패시브 수급이 좀 없는 날들이 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뭐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ETF 시황을 좀 준비하면서 그렇다면은 야 ETF 쪽에서는 LG 엔솔에 대한 비율은 없냐? 전망을 어떻게 하냐? 이거 비싼 거 아니냐? 네. 또는 싼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ETF 관점에서 한번 풀어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갖고 왔고요. 참고로 지금 LG 엔솔을 담고 있는 ETF는 코스피. 예, 오늘부터 편입이 이루어졌죠. 코스피를 벤치마크로 하고 있는 ETF들은 LG 엔솔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 잠깐 봐주시면은요. 자, 지금 이게 코스피? 예, 코덱스 코스피. 네. 예, 코스피 지수를 복제하는 ETF입니다.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몇 퍼센트 비중으로 들어가 있냐면 5.85% 비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마켓 평균이고요. 이거보다 만약에 어떤 ETF가 액티브 ETF가 이거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담고 있으면 그 ETF는 그 운영사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고 있는 ETF를 한번 찾아봤더니 네. 타임폴리오 대표님 타임폴리오 잘 아시죠? 훌륭한 회사죠. 예, 예, 타임폴리오의 K-스탁 액티브란 ETF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았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려 제가 한번 코드 번호 쳐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LG 에너지 솔루션 5.85%는 마켓 평균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타임폴리오 K-스탁 액티브란 ETF고요. 얼마 들고 있나요? 혹시 보이시나요? 7%? 네. 네. 방금 제가 마켓 평균이 얼마라고 말씀을 5.85? 네. 그럼 마켓보다 무려 1.15%포인트를 더 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타임폴리오 액티브 ETF의 철학일 수도 있겠지만 타임폴리오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더 시장보다는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는 GS건설이 지금 두 번째로 비중이 예, 많네요. 예,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박세익 전무님이랑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액티브 ETF라는 것은 코릴레이션, 즉 기초가 되는 지수를 100% 복제할 필요는 없고요. 코릴레이션이 0.7만 유지되면 됩니다. 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0.7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깔아두고 나머지 0.3에 해당되는 것을 자기가 네. 갖고 있는 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의견을 녹이는 겁니다. 네. 코스피 200이든 MSCI든 만약에 MSCI가 6천억을 만약에 LG에너지솔루션을 산다고 치면 네. 그전에 다른 것들 좀 팔고 6천억 마련해서 사는 거죠? 추가로 더 사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 시간에 동시에 합니다. 아, 동시효과 나올 때? 네, 그때 합니다. 그럼 그때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하고? 네,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6천억씩 산다? 네.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들을 본다면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뭘 팔았습니다. 우량주를 팔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샀습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배경이 그 종목들을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을 비우고 예, 그래야지 큰 돈을 네. 버퍼를 둘 수 있으니까 LG 화학도 꽤 팔겠네요.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뭘 보셔야 되냐면 프로그램 매매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프로그램 매매 이 중에서 차익 거래라는 그 프로그램 매매는 선물과 현물을 항상 쌍으로 예, 선물을 매수했으면 주식을 매도하고 주식을 네. 매수했으면 선물을 매도하고 쌍으로 움직이는 거래고요. 홍 대표님 비차익 거래는 잘 아시죠? 비차익 거래, 바스켓 네, 거래. 방향성. 예, 네네. 바스켓 거래. 네. 참고로 비차익 거래는 코스피 10개 종목 이상 그리고 코스닥은 15개 종목 이상을 한꺼번에 바스켓으로 사거나 팔 때 발생하는 거래가 비차익 거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비차익 거래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펀드 플로어라든지 이런 게 안 좋고 또 외국인들의 비차익 거래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기 위해서 나머지 종목들을 비우는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머지 네. 거래, 종목들은 당연히 뭐 코스피 200을 아직 코스피 200은 안 들어왔지만 코스피 200을 복제하는 ETF라면은 최소한 뭐 20개에서 30개 종목의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비차익 거래에서 매도가 많이 잡히고 있는 이유도 이런 패시브 자금의 리밸런싱에 의거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일정들을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3월 동시 만기일 아직 날짜가 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3월 동시 만기일은 생각보다 좀 많이 시끄러울 것 같아요.
뭐 워낙 리밸런싱 규모도 커야 되고 또 3월 동시 만기일이 바로 연말에 들어왔던 배당량 차익 거래들 네. 예, 청산하는 마지막 영업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뭐 물론 오늘 시장이 좀 반등하긴 했지만 지금부터는 뭐 설 연휴를 즐기셔도 되고 설 연휴 끝나고 2차 전지 ETF나 아니면 MSCI가 LG엔솔을 편입할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신 다음에 3월 동시 만기일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제가 어제 박세익 전무님이 야, 뭐 제가 실은 어제 방송에 나와서 레버리지 ETF나 이런 파생형 ETF 관련해서 좀 규제를 풀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린 배경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엑셀 파일을 좀 몇 개 준비를 해 갖고 왔는데요. 네. 오늘은 그래도 홍 대표님 오셨으니까 한 개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보여 주세요. 예. 예, 제가 이거는 잘 안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요거는 네. 제가 파생 상품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하면서 야 너는 어떤 지표를 가장 방향성 지표로 보니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고 근데 이 선물 매매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선물 매매 참고로 주황색 선이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포지션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좀 평소에 보시는 거랑 틀릴 텐데 왜 그러냐면 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롤오버 숫자를 더합니다. 만기가 있으면 만기가 있으면 가만히 냅두면 그 포지션이 청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숫자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만기가 될 때마다 3, 6, 90이 만기가 될 때마다 그 외국인들이 롤오버한 숫자를 더해가지고 같이 그려버립니다. 여기를 보시면 뭘 보셔야 되냐면 시장 방향성이랑 이 주황색 선이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포지션이거든요.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포지션이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할 때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할 때 이런 때 아마 좀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이게? 날짜 보시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치 아. 그래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엑셀을 그대로 들고 왔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거의 외국인들의 선물 방향성과 시장 방향성이 일치하고 뭐 요런 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점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그리고 요때가 이제 코로나 사태 터졌을 텐데 요때 보시면 선물이 좀 빨라요. 예, 뭐 그래프를 제가 더 키워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날짜가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요런때 보시면 이렇게 갔다가 빠르게 먼저 축소되거든요. 지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제가 10년치입니다. 지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의 방향성이 더 큽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뭐라고 글을 그려놨냐면 혹시 이 글자 보이시나요? 네, ELS 마진콜 사태. 홍준 네. 기억나세요? 그 ELS들 코로나 사태 터졌을 네, 때, 코로나 때. 네. 예, 그때 뭐 달러가 모자라가지고 대규모 마진콜이 발생했던 그때 2020년 3월일 겁니다. 예. 이때 대규모 마진콜이 발생했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증권사들이 ELS를 자체 운영을 안 하게 됐어요. 좀 줄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ELS를 외국인들이 많이 운영을 하게 됐고요. ELS 운영이라는 것은 뭐 쉽게 설명하면 전통적인 선물 물타기입니다. 선물을 이용한 물타기 전략.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를 반복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인데요. 이러면서 외국인들의 이때 이전 패턴과 이후 패턴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네. 외국인들이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할 때라든지 반대로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할 때 이때가 분기점이었는데 외국인들이 ELS를 자체 운영하면서 자체 ELS도 상승형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물 순매수 규모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선물 순매수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선물 포지션이 플러스 순매수 상태가 기본적인 상황이 됐지만 요런 때 보시면은 이때 이후에 뭐 빠르게 선물을 줄인다든지 뭐 요럴 때 보시면은 분명히 시장 방향성과는 연동이 됐어요. 요럴 때 보시면은 물론 선물 포지션을 먼저 줄이긴 했지만 이후에 시장 방향성이 크게 빠졌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보고 있고요. 여기 혹시 동그라미 해놓은 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동그라미 네. 해놓은 거 보이시면은 예, 이때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도 즉 순매수를 거의 대부분 다 줄였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포지션을 다 줄였으면은 요 정도쯤에서는 좀 바닥 시그널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포지션은 시장 방향성이랑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았고 네네. 또 헤지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ELS 마진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했다든지 반대로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했다든지 이럴 때가 변곡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ELS 마진콜 사태 이후에 증권사들이 자체 운영을 좀 덜하고 백투백 외국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상품으로 넘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은 순매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네, 그럼 좀 제가 이해한 네네네네. 방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그 네.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포지션, 누적 선물 순매수 포지션이라는 게 코스피 200의 지표를 예측하는 그 선행성이 꽤 뛰어난 네. 그런 지표였는데 네. ELS 사태 이후로 그 선행성이 조금은 흐려지긴 하였으나 예, 약간 플러스가 네, 더 가미가 된 거죠. 네, 플러스가 더 가미가 되었으나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순매수 누적 순매수가 충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은 이제 누적 순매수가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꽤 있고 네. 그러면은 코스피 200도 이제 상승 반전을 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 네, 그래서 네, 이제 감사합니다. 보통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반전한다든지 이런 요 반전 시그널을 그 방향성의 트리거로 잡았었는데 그 ELS라는 ELS 자체 운영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그 순매수 순매도 요 반전 요거 가지고 방향성을 잡기는 좀 어려워졌지만 누적 순매수 규모가 빠르게 축소됐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저도 파생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바닥 시그널이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네. 물론 뭐 이것 때문에 뭐 어제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와 같은 얘기를 꺼냈던 건 아니지만 이것도 뭐 중요한 지표로 좀 생각을 했던 거였고요. 네. 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거 박현상 차장님한테 배웠던 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요. 엑셀 파일 잠깐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이게 이제 반대매매 미수금 반대매매 예 미수금 반대매매 시그널이 이제 10% 이상 나왔을 때 이때랑 코스피랑 같이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 보이시겠지만 미수금 반대매매가 이때 2020년 8월 정도에 10%를 넘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때 한번 넘었었고요. 그리고 또 더 가까이 간다면 이때 넘었었고 이때 넘었었고 이때가 언제예요? 이제 날짜로 말씀드리면 이때는 20년 9월 네. 예, 20년 9월이었고 이때는 21년 3월 예. 그리고 또 최근으로 눈을 돌린다면은 그 21년 10월 정도에 미수금 반대매매가 좀 의미 있는 숫자까지 기록을 했던 때였고요. 제가 좀 시기열을 길게 하다 보니까 뚜렷하게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요거와 시장의 뭐 완벽한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저점과는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날짜로 또 이 정도 찍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지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엑셀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네.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면 좀 더 드라마틱한 뭔가 네.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코스닥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매매니까요. 네네네. 네. 자 오늘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대표님 최창규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최창규 제가 언제 대표되나요? 예, 본부장님과 함께 네. 네. 네, 오늘 ETF 흐름 또 짚어봤고요. 네. 또 설명절 잘 보내시고 네. 네, 다음 주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네.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라는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력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